네, 이번 축제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심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천우민 여러분,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이곳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그리고 제20회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김대축제를 인내주시게 참석해주신 김석환 홍성군수님, 홍문표 국회의원님, 이상근 홍성군의 의장님, 오백은 충남도의회 의원님, 홍성교육지원청 조인복 교육장님, 홍성경찰서 구재성 서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저희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축제 예산 확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이종화 도의원님, 홍성군의회 윤용관 황현동 군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김대축제를 드높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광천 읍민들이 화합과 단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침투해야 되는 광천을 살리고자 개최하게 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천 옹안포가 충남 서부지역 최고의 상권이었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광천 읍민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본 축제의 목적입니다.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김대축제를 통하여 우수하고 독특한 광천 토굴새우젓과 광천김 그리고 액젓, 젓갈류 등 특산품을 전국에 널리 알리어 읍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천의 옛 사건을 회복하고 읍민들과 상인들이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알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 고장 특산품인 광천 토굴새우젓과 광천김을 믿고 신뢰하며 좋은 품질로서 전 국민들이 입맛을 돋구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오고 싶은 광천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상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 화합과 친절로 고객의 감동과 감격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0회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김 대축제를 인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천석 축제취재위원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석환 홍성군수님의 환영사를 들어볼 텐데요. 홍성군수님 모시고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환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었는데. 아, 존경하는 홍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축제장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0회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김 대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축제장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축제 준비를 알차게 해주신 축제 추진위원회 장창석 위원장님, 최태수 광천읍장님을 비롯해서 이용은 주민자치 자치위원장님과 축제추진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임에도 축하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홍문표 국회의원,
이상근 군의의장님과 의원님들, 오백은 이종화 도의원님, 조인복 교육장님과 구재선 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아까 소개해줄 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부족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기관단체장님과 내외 기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특별히 광천읍과 자매계를 한 안양시 비산 이동 김명자 동장님과 김상근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광천 토글새우젓과 광천 김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두 번이나 차지한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광천 토글새우젓은 연중 똑같은 온도가 유지되는 섭씨 13도에서 15도의 토굴에서, 이 토굴이 전부 옆에 있습니다. 토굴에서 숙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감칠맛과 독특한 향이 그 음식의 풍미를 아주 더해주고 있고, 또 밥도둑이라고죠. 광천 김을. 예, 그래서 밥도둑이라는 광천 김은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던 우수한 품질과 또 맛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 대표 특산품입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을 넘어서 미국과 유럽 시장까지도 개척한 우리 군의 수출 효자 품목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토굴이 있는 옹암포로 이렇게 이전을 해가지고 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토굴 체험과 새우 낚시 체험, 또 배추김치 담그기, 또 김발 뜨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색다른 재미를 보며 실속을 차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장군 행렬, 관광객 노래자랑, 반갑 경매,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또 홍성 장사 씨름대회, 세계 권투협회 범아시아 2대 타이틀 매치까지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마음껏 즐기시고 소중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광천 상인 여러분께서는 축제 기간 동안 특별 할인율을 꼭 적용해 주시고 덤을 통한 그 넉넉한 인심도 좀 보여주시면서 관광객들이 매년 이곳을 찾고 싶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고 싶으려면 값도 써야지만은 친절하고 정성이 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갔더니 바가지시더라 하면 내년부터 안 오십니다. 그래서 꼭 좀 지켜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7시부터는 홍성 군청 뒤 여화정에서 세계 오카리나 페스티벌이 또 열립니다. 여기서도 즐기시고, 지금 나흘간 그쪽도 계속되니까 거기도 들르셔가지고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20회 오늘 광천 토글새우젓 광천김 축제가 광천의 옛 영광을 되찾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석관 홍성 군수님의 환영사였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을 틀으면 한결 부드럽습니다. 그죠? 네,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너무 자상하게 목록 이 기인과 새우젓에 대한 그런 특성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더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좋은 가을 날씨에 우리 장창석 추진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의욕도 대단하시고, 우리 전국 1963년도에 3대 상권의 하나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습이 아주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장님과 이 앞에 계신 우리 지역발전협의회장 조합장, 광천의
우리 지도자들이 이쪽 오른쪽에 다 이렇게 계신데 우리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우리 광천의 명품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뻥튀기 아줌마도 여기 독배 맞습니까? 독배예요? 광천 맞아요? 뻥튀기 그래요. 제가 아까 군수님이 너무 자세히 말씀하셔서 아직 조금 진행 중에 있는 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종화 도의원께서 오래전부터 이 광천의 김과 새우젓이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인데 왜 그럴까? 이 새우젓이 우리나라에 여덟 군데서 나오는데 이 광천만은 토굴에서 자연 숙성이 된다는 것이 이 조선시대에 알고 여기 김과 그리고 새우젓을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다. 이렇게 문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우리 이종화 의원이 찾아와서 그 문헌을 갖고 와서 여기에는 그냥 뭐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밑반찬으로 먹는 김과 새우젓은 대국민에게 많은 소위 소비가 되기 어렵다. 사실 그렇죠. 밑반찬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 건강에 뭐가 좋을까? 이래서 새우젓을 먹으면은 최소한의 우리가 체가 먹고 체했을 때 새우젓 한 줌 먹으면은 소화가 이렇게 잘 되던 그런 옛 추억이 있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식품연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의뢰를 했는데 이 중간 지금 보고가 나왔는데 그걸 에이카이2라고 그러는 건데 소화 촉진제입니다. 이 새우젓이 그 물질이 지금 들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활명수 정도의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새우젓이 우리가